지난 20대 총선 당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드루킹이 주도한 경공모적 경제공진화 모임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노회찬 후보 부인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인물을 소환해서 경공모의 돈이 건너갔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드루킹 특검이 20대 총선 때 노회찬 캠프 자원봉사자였던 장모 씨를 소환한 건 지난 8일. 50대 후반 여성 장 씨는 필명 베이직으로 경공모 활동을 했고 총선 때는 노 의원 부인의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특검은 드루킹 측에서 현금을 받았는지 이를 노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장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특검은 장 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노 의원의 경공모 강연 때 준비 업무를 맡았던 60대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경공모 금고직이 파로스를 세 번째 소환해 관련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자들의 줄 소환에 이어 노 의원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 조사를 통해 버려진 휴대폰 21대와 다수의 유신칩도 확보했습니다. 이런 남겨져 있는 자료들이고요. 그 남겨져 있는 자료의 흔적들을 찾기 위해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적들은 어디에나 남아 있습니까? 또 도모 변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추가 암호 파일을 확보해 해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